와 정말 노래 제목답게 끝없이 휘몰아치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연주였어요. 아까 처음에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타와 신서 이노씨 이거 맞추느라 꽤나 고생하셨겠는데요? 아 근데 건반보다 현이 훨씬 고생했죠.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합주 도입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합주 때마다 이거 도입부 맞추느라 초단위로 한숨을 쉬었던 치대 베이스 김모씨의 모습이 아련하게 생각나네요. 현을 다루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쵸. 그런 의미에서 화려한 기타 연주를 방금 보여주신 김찬우씨 인터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의 김찬우씨입니다. 매번 저희 공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솔로들과 화려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혹시 멋진 연주를 하는데 본인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어떻다니 다행입니다. 대단한 연주는 사실 없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무대에서는 멋있고 싶기 때문에 이제 기타 높이는 어쩌고 기타 각도는 더 어쩌고 여기서 발을 앞으로 맞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 많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이 메아리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메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네, 서현이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많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정말 많은 좋은 추억들 만들었습니다. 길게 되나요? 네, 당연하죠. 2년 동안 이제 합주실에 있던 시간이 강의실에 있던 시간보다 20배 많을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막내일 때는 또 버벅 키워줬던 선배들 먹고 근데 지금은 이제 회장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도 끝까지 따라준 부원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건 끝까지 같이 해준 이제 회장단 사연이랑 이제 군대 간 현민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정도 고맙고 느낀 점은 그냥 자주 신화회 때 말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할수록 재밌었던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들 재밌게 메아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 번으로 받아주세요. 기타 김찬우였습니다. 1년 동안 회장으로서 메아리를 책임져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벌써 공연이 마지막 공만이 남았습니다. 공연 재밌으셨나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먼 신촌까지 오셔서 공연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아리의 노래들을 듣고 먼 훗날 다시 꺼낼 수 있는 행복한 추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들려드리고 이만 메아리 이상 봄 정기 공연 매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시작해볼까요? 뮤직 스타트!